청년들로 북적북적했던 성당에서 언제부턴가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시대 청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대학교 2학년 청년 양소희 미카엘라 자매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율전동 성당 중부동부 교사회 소속 양소희 미카엘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네. 우리 어한채 채널 네. 그동안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아, 네, 본 적 있어요. 네. 네. 제일 좀 재밌게 봤던 거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중고등부 교사로 있다 보니까 그 최근에 올라왔던 중고등부 교사에 대한 이야기 그런 에피소드가 더 와닿고 더 재밌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였지? 기억이 안 나요. 신부님 계셨잖아요. 누구 나왔지? 기억이 안 나. 공감대가 아무래도 많이 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뭔가 조금 더 마음가짐을 조금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야, 저한테도 훌륭한 역할을 했네.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는 계기가 됐대. 지금 대학교 2학년이시라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학교 다니다가 주일에는 봉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평일에는 학교 생활로 바쁘고요. 또 알바도 해야 되고 해서 바쁘고 주일에는 이제 성당의 교사회의 교사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부 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중고등부 학생이었다가 네. 이제 대학교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교사로 활동하시는 거네요? 네, 네. 네. 너무 바쁘지 않으세요? 사실 정말 너무 신경 쓸 것도 많고 바빠요. 바쁜데 그래도 뭔가 이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들한테 애정을 갖고 하게 되고 저로서도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니까 바쁘고 힘든데도 이미 몸은 성당에 가 있어요. 이야,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네. 사실 학업이랑 아르바이트 그리고 교사의 활동 이게 하나씩만 하기에도 되게 어려울 네. 것 같은데 세 개를 다 하면서 어떻게 균형은 어떻게 맞추세요? 정말 사실은 솔직히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제가 이 학과를 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이 전공을 어떻게 살려서 뭐가 돼야 되겠다 이런 확신도 없었었고 막연하지. 네. 그랬었고 이제 아르바이트도 처음 해본 거니까 그런 거에도 이제 시간을 쏟아야 되고 주일학교에서 쏟아야 되고 학업에도 쏟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다 처음 해보는 거였네요. 네. 그래서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 배분을 하는 게. 근데 이제 이후에는 이제 점점 이제 차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에 더 집중을 해야 하고 뭔가 요령이 더 생긴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네, 요령이 생겨서 네 지금은 최대한 균형 맞춰서 시간 배분 잘해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시간 배분을 잘하고 요령 있게 한다라도 그 세 가지 일을 병행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학교만 다니기도 그냥 바쁘다고 혼자 기적 만들어놓고 아, 다른 건 못해 막 이랬는데 네. 법학 네. 전공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네. 공부할 것도 엄청 많잖아요. 네. 네, 맞아요. 할만한 너무 힘들게 여기서 그만두고 싶다 네, 얘기를 한 거 아니야? 네. 네 사실 너무 힘들어요. 성남 그만두고 싶어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내려놓겠어요. 여기서 선언하겠습니다. 그만두겠다고. 이만하면 뭐. 그런데도 성당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되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성당이라는 그런 의미를 몰랐을 때부터 네, 종교를 가지고 성당에 다니다 보니까 그냥 주일에 성당에 가는 게 익숙해져 있었고 네, 당연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뭔가 제가 학생 때에 조금 중고등부 생활을 하면서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점들, 아이들이 조금 더 느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거를 학생으로서도 먼저 느끼고 하다 보니까 학생에서 바로 교사가 됐을 때에 이제 그런 걸 조금 더 아이들한테 환경을 더 조성을 해주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사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제가 성당에 나가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너무 멋진 청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내가 받지 못했던 거 이랬으면 좋았겠다 생각했다는 거를 지금 스스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스스로는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을 좀 더 이렇게 더 신경 쓰세요? 아이들한테? 제가 학생 때는 학생으로서 이제 교사의 분들도 편한 어른이지만 편한 어른이고 이제 신부님 분들도 편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좋으신 분들이지만 어른과 학생의 그 텀을 줄이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시선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이제 신부님이나 교사회 입장으로서 보는 신앙생활은 조금은 달랐어서 그때 성당에서 하고 싶은 것들도 하고 싶은 것들 방향 이런 것도 많이 달랐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좁히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네, 아이들 얘기 많이 들어주고 잘 버무려서 이제 위에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네. 평화의 비둘기 같은 그런 그 아이들의 관점과 신부님이 바라보는 관점에 큰 차이가 뭐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아이들은 사실은 정말 성당에 와서조차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미 학업으로 지쳐있고 스트레스가 만땅인 상태에서 그래도 성당에 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예뻐요. 맞아요. 그래서 네 조금 뭐랄까 놀고 싶은 게 커요 아이들은. 근데 이제 신부님 분들께서는 이제 놀아도 의미가 있어야 하고 교리로서 연관이 지어져야 되고 이런 게 조금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노는 게 좋다고 해서 교사 입장으로서 놀게만 할 수는 없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서 가장 의견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놀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선생님은? 네. 그게 성당에서 뭘 하고 놀 때 아이들이 좋아해요? 정말로 뭘 하고 노는 걸 좋아한다고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냥 아이들은 모여만 있어도 좋아해요. 네. 이미 학업이나 학교에서 뭐 친구들 만나고 학원에서 만나고 놀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래도 성당이라는 곳 안에서 다시 만나서 이제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것조차 즐거워해요 아이들은. 그래서 만나서 뭐 미사 끝나고 코로나 이전에는 뭐 미사 끝나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고 이제 뭐 성가 연습도 하고 뭐 전례 연습도 하고 복사 연습도 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그냥 모여만 있어도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나도 확실히 신부님이니까 입장이 약간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그러니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맞아요 그게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놀 거 밖에서 노는 거 무슨 차이야 하면서 막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애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해야 되는 거 없이 있는 상태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워낙 맨날 네. 뭘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부담감이 많으니까 네. 그럼 신부님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부님이 조금은 아이들의 시선에서 아니 정말 힘드시겠지만 아이들의 시선 불가능해. 그냥 아이들의 시선으로 해달라고 얘기하지 마. 불가능해 그 얘기는. 그냥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얘기해. 뭐 아이들의 시선이 아이들의 시선. 정말 그냥 아이들과 잘 놀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금은 더 말 한 번 더 걸어주시고 아이들이 요즘 뭐 하고 있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누가 누구랑 놀고 어떤 이런 걸 좋아하고 저런 걸 좋아하고 이런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가장 아이들한테도 좋고 교사 입장으로서도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누구랑 누구랑 친하면은 네, 누구 봤을 네. 때 오늘 친구는 뭐 왜 안 왔어? 네, 네, 네.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그런 사소한 말들을 아이들이 잘 기억을 해요 정말로. 그래서 그게 정말 큰 아이들한테도 정말 큰 힘이 되고 신부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뭐 그럼 뭐 이번에는 뭐 나가서 무슨 활동을 해봐야지 누구랑 놀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더 네 깊게 하게 되는 그 정도 관심은 당연히 있는 게 아니었나?
아,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관심도 없어? 다 하는 거 아니야? 농담이었어. 성당 가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또 아이들은 이렇게 약간 표현하는 게 네. 다르니까 이렇게 좋아한다고 못 느끼는 건데 속으로는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은. 네, 속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면 소희 씨가 네.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면서 성당을 다니면서 내가 얻는다고 느꼈던 게 있어요? 정말 어렸을 때는 소위 말해서 정말 뭣도 모르고 다녔어요. 다 그렇지. 안 가면 엄마가 네. 혼내고 네. 네. 주보 가져가서 확인시켜줘야 네. 되고 정문으로 들어가서 주보만 가져가. 아, 네. 맞아 맞아. 주보 막 신부님 방금 뭐였어? 그냥 졸았어. 저도 정문으로 갔다가 후문으로 그 주보만 들고 나왔어요. 신부님이요? 네. 어머니가 후문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깜짝 놀랐지, 진짜. 아무튼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성당 나가기 얼마나 싫었을까, 애들 진짜. 그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당을 열심히 다닌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진짜? 저는 일단 네 친구들이고 챙겨주는 언니 오빠들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들도 챙겨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네. 중고등부 아이들이 성당을 제일 잘 나가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가 또래 문화 형성인 거잖아요. 결국은. 네, 네, 맞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막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때는 그 또래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됐어요? 저희 때는 라떼 말 벌써 아니에요 21살인데 라떼 얘기가 나와.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럼 대체. 저희 성당 같은 경우에 저희 본당 같은 경우에는 성가대면 성가대, 전례부면 전례부, 복사대면 복사단 이렇게 해서 뭔가 집단으로 형성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장, 부단장, 그 밑으로 아이들, 단장, 부단장, 아이들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네, 그 부서 안에서의 또래 집단이 많이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담당 선생님의 역할도 크지 않아요? 그 안에서? 네, 맞습니다. 정말 뭐 해줘야지 또래 문화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줘야지? 일단은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도 안 좋아하긴 해요. 오래 막 붙잡고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진지한 얘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그래도 조금씩 상담 주간 가지면서 아이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내고 있는지 그런 거 상담 주간을 가져서 정기적으로 아이들과 상담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저희는 있었습니다. 네. 진짜 좋다. 야, 대단하시다, 선생님이.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건 네, 부서별 회식이 짱이 아니었나. 역시. 먹고 네. 같이 좀 뭘 해야 돼. 네. 고기 많이 먹고. 고기 먹으러 가고 떡볶이 시켜 먹고 막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이런 게 아이들이 그런 걸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더라고요. 막 오늘은 선생님이 뭐 사줄게 말면서 막 오늘은 회식비 말면서 막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또래 문화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기적인 상담도 있지만 밥 먹기 같이 맞아요, 밥 먹는 맞아요. 거 자리 마련해 주는 거 네.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밥 좀 많이 사줘야 돼 역시 성당에서. 맞아.